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지금 매수가가 2만 1000원이라고 매수를 하셨고, 3만 원이네요. 자,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라고 설명해 드리죠. 일단 주식은요, 주가가 싼 것도 중요하고요, 내려온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걸 사야지 올라간다는 것도 뭐 당연한 거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라갔으면 내려간다, 숨을 들이마셨으면 내뱉는다라는 느낌처럼 자연스러운 규칙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어떤 업종을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업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옷 관련 이야기, 패션 쪽으로 이렇게 얘가 정통하구나. 그럼 패션 관련주에다가 코스메틱 관련주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런 쪽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도 디플레이션 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침체기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은 많이 하고 있지만, 수입이 없어진다고 할 만큼 소비를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자를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뭐 카드 이자부터 해서, 그리고 대출 이자 이런 것들 갖기가 힘들다 보니까 점점 소비를 줄여 나가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쓴다고 하더라도, 옷을 사는데 돈을 쓸까, 아니면 먹는데 돈을 쓸까, 옷을 사는데 돈을 쓸까, 아니면 여행을 한번 가는데 돈을 쓸까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옷은 어차피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하는데, 여행을 한 번밖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가면 계속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행 수요는 점점 증가하지만은 소비죠, 소비재 관련 이런 수요는 점점 줄고 있어요. 있습니다. 식음료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매출은 점점 증가하지만 얘들은 점점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것들은 증시에 다 반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 증권계에 있는 사람들, 큰손들,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같은 분석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미리미리 발빼지, 지금에서부터 발빼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 개미밖에 없는 거죠. 왜? 빨리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쓸모없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관련주, 소비재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신세계 인터내셔널은요, 지금 아래쪽에 15,000원 자리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약간 시도라는 것 같긴 해요. 뉘앙스가 좀 보여지긴 한데, 요 뉘앙스에서 2만 원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저 같으면 이거 탈출하고 다른 종목 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요, 아직까지 뭐 시세가 꺾이거나 한건 아니기 때문에 2만 원대 정리 가능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팔고 난 다음에 괜히 여기 장기 투자할 바에는 다른 종목 장기 투자하는 게 맞지, 요거는 올라갈 모멘텀, 뉴스거리가 나오기가 조금 힘들다, 오히려 안 좋아지는 인식들이 좋아지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